안녕하세요. 초콜릿 사육자입니다. 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뵙는데요. 제가 이번에 새로 관심을 갖게 된 하트가 있는데요. 바로 짜잔, 시저스예요. 옛날 학교 다닐 때 시저스에 관심이 많았는데 요새 또 새롭게 집에 있으면서 시저스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어요.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도안이 있는 거를 보고 이런 장미나 발레슈즈, 또 애기 잠자는 거, 이런 거, 아기가 타고 있어요. 아기가 타고 있어요. 이런 거, 차에 붙이는 거, 이런 거 했었는데, 막상 이제 제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니까, 시중에 도안이 별로 많이 없는 거예요. 요새는 또 십자수 가게가 많이 없잖아요. 그래서 인터넷도 봐도 마음에 드는 도안이 딱히 없고,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만든 하트인데요. 보통 하트 이런 거 있어도 이렇게 다 뭐 자기 나름대로 개성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정확한 하트 모양이 안 나오고 옆으로 이렇게 나온다든지 하트 모양이 다 제각각 다르더라고요. 그래서 딱 제가 원하는 모양이 안 나오고, 그래서 이것도 제가 트리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랬는데 위에 별을 붙이려고 하니까 별이, 저는 이거 박음질 안 해도 딱 보고 아 이게 하트구나, 박음질 안 해도 이게 딱 별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만들고 싶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맨 처음에 그림부터 그려갖고 이제 끄적이다가, 전 손으로 하는 거 좋아해요. 컴퓨터 작업 별로 안 좋아하고.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모는 종이에다가 도안을 그려서 제가 직접 제작해서 만들어 보는 걸로. 도전해 보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이건 십자수 잔데요. 제가 만들어 봤거든요. 이거는 두 줄짜리 천이고, 그러니까 아이다. 두 줄짜리 십자수 천이고 이거는 이제 센티미터예요. 그래서 이제 이런 몇 센치인지 이렇게 만드는 건데, 잔데 제가 이제 한번 만들어 봤어요. 이 자도. 그래갖고 요새 이런 재미로 살고 있는데 여러분이랑 같이 재미있게 해보고 싶어서 이번에 새로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게 되었습니다. 그럼 우리 다음 시간부터 제가 풀 스티치 방법과 십자수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봐요. 빠이빠이.